비슷해요. 왜냐면 안짜. 네. 안짜. 네. 와. 먹는 것도 고역이다 정말. 아니 재원이 먹어봐. 이건 대박이다 진짜. 자 먹어 형 먹어 먹어. 한입 먹어. 여기 또 잡을까? 이건 대박이다 진짜. 샘비 땡그는 묵긴 된장 아니지? 오래 된장이에요. 예? 네, 오래 된장. 오래 된장. 네, 묵은 된장 아니야? 네. 아, 그러니까 좀 약간 담백하구나. 샘비 된장찌개 비법 뭐 먹는 거야? 이거 되게 청국장 맛이랑 비슷해. 순구수. 제 된장의 맛이죠. 네. 선생님 된장의 맛이다. 네, 제 된장의 맛. 찐 된장의 맛이다. 아, 된장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와, 자 고추장찌개? 오. 여기 또 잡을까? 여기 또 잡을까? 네. 거의 고추장찌개 닭도리탕 수준인데요? 고추장찌개 평소에 먹으면 약간 묵진묵진하잖아. 텁텁하지. 텁텁한 맛이어가지고 약간 거의 비벼먹는 수준으로 먹게 되는데 이건 시원해. 그러니까 고추장 특유의 약간 눅눅한 맛이 없어. 그럼 왜 시원한 겁니까? 토마토가 들어가고 오이가 들어가서요. 제가 만든 고추장찌개예요. 오이랑 토마토를 듬뿍 넣죠.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이 있어서 고추장찌개에 나트륨을 좀 적게 해주고요. 텁텁할 수 있는 쇠고기의 맛을 아주 상큼하게 해주죠. 뜨겁게 팔팔 끓는 찌개를 아주 시원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면 왜 찌개 많이 먹으면 소금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줄일 수 있죠. 근데 저 고등학교 운동할 때 아마 하계훈련 동기를 갔다고 보면은 평상시보다는 좀 이렇게 신경을 쓰려서 엄마들이 계속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느꼈던 엄마의 끓여줬던 된장찌개랑 맛이 비슷하다고 느끼면 네. 우리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셨네요. 네, 아 그럼요. 근데요. 네. 어머니가 잘하신 거지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갖고 있는데 엄마의 맛은 평생의 내 맛이거든요. 거기에 같이 간다면 제가 잘한 거예요. 선생님 오이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맛이 나는 거야. 특이하죠.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엄마 지금 감동을 얘기하고 있는 엄마 지금 우리 엄마 지금 우리 엄마 요리 다음 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음식은 이제 갈치조림 드릴게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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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어. 갈치조림. 와. 우와. 갖다가 맛있게. 아까 호동이 형처럼 한 덩어리 있잖아. 그걸 딱 갖고 와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싹싹 발라서 그냥 풍쳐. 아유. 아, 갈치조림. 보니까 고구마조림도 들어갔고 호박도 들어가. 단호박 들어가. 예. 무 대신에 단호박을 넣으면요. 단호박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갈치의 맛을 더해주고요. 또 영양을 더해주죠. 자, 갈치조림에는 산야초 효소를 넣으면요. 갈치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좋은 방법이죠. 이 양념이 충분히 와. 와, 이 단호박. 양념. 와, 진짜 멋지다. 와. 지금 갈치 안에 살을 발라가지고 밥 위에 올려가지고 이 양념을 그냥 밥 비벼 먹어서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 갈치 양념. 야 호동 씨 여기 큰 거 있어 아까. 아 갈치가 어 진짜 먹고 싶었어. 기본적으로 우와. 기본적으로 갈치가 너무 좋아. 갈치가 네 갈치가 와. 야 좀 이봐라 그 이봐라 하나야? 아니 이건 거의 상어인데 진짜. 이게 너무 두꺼운 맛이 다르요 갈치가. 그렇습니까? 너무 두꺼운데. 어쩌고 큰 컵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라 이죠? 너무 크면 살이 두터워서 맛이 덜해요. 거기 맛이 없는 겁니까 이거? 그럼 조금 아마 덜하겠죠 지원 씨 먹는 거보다. 근데 꼭 엄청 맛있어요. 와 살이 진짜. 맛있죠 단호박. 야 고구마 중에 이 식감이 약간 쫄면 씹는 거 같아. 그죠? 네. 네. 그게 맛있어요. 그게 별미예요. 네. 같이 이 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몸통? 네. 아니에요. 내장을 빼낸 자리고요. 고기 부분이 오메가3가 제일 많은 자리예요. 좋은 지방이 많은 배가. 어떤 생선이든. 거기 똥 아니에요? 똥 아니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멸치 똥 뺀다 그러잖아요. 네, 내장이에요. 내장. 다 먹어도 되는 거죠? 아, 그치. 근데 이제 좀 쌉싸름하죠. 냄새가 약간 쌉싸름해서 빼고 드시라고. 진짜.